그러면 우리 아이들과 음악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우리 아이들의 리스닝 스킬을 키워줄 수 있는 오디션 활동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젊은 밴드라는 킨더 뮤직의 멋진 음악과 함께 활동을 해볼 건데요. 음악 소리가 나왔다가 멈췄다가 나왔다가 멈췄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엄마가 소리 안 나! 멈춰! 소리가 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스스로 좀 능동적으로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들으면서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감지해서 음악 소리가 날 때는 악기를 연주하고 음악 소리가 나지 않을 때는 악기 연주를 하지 않는 형식으로 적용해서 아이와 함께 놀아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킨더 뮤직의 젊은 밴드, 멋진 밴드 소리와 함께 오늘 악기 연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저와 함께 할 악기는 C-shell castanets라는 악기예요. 자, C-shell, 조개껍질처럼 생겼죠? 그런데 이렇게 흔들면 소리가 나는 castanets랍니다. 자, 멋진 악기와 함께 go and stop 놀이 한번 해볼게요. 반복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 스스로 음악 소리가 나는지